클럽을 던져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면 던질 수 있을까요? 이 공 던지기처럼 손으로부터 이 클럽이 분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던진다는 것이 처음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던져져야 합니다. 이것이 작은 힘, 최대 효율의 조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슨은 클럽 중 가장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이 드라이버 맞춤형 레슨입니다. 던지는 게 어렵다면 한 칸 더 물러서 보면 됩니다. 던지지 못하면 비거리가 나질 않습니다. 클럽을 이렇게 쥐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회초리질을 하는데 회초리에 스냅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뭉뚝하게 잡고 몸 전체로 회초리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쉽게 비거리를 내려면 클럽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던지려면 그에 걸맞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셋업 위치에서 한 칸 더 물러서서 공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 공을 맞추려면 몸을 움츠리고는 경직된 상태로는 공을 맞추기가 힘들 것입니다. 클럽을 던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템포로 처음엔 시도를 하고 점차 속도를 올려보는 것입니다. 조금씩 클럽이 던져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티샷 파워를 위해 백스윙 때 그린 커다란 스윙 아크는 클럽을 던지는 데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윙 아크를 크게 그리려다가 이렇게 스웨이가 커지며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치를 잃은 상태에서는 클럽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을 겨냥한 제자리에서 공을 쳐야 하는데 제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스윙 아크는 여러분의 발부터 손끝까지 이런 몸 전체 길이와 이 클럽의 길이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윙 아크를 진정 크게 하고 싶다면 그저 셋업 때 공을 평소보다 멀리다 두면 됩니다. 이것이 이미 커진 스윙 아크입니다. 이것이 이미 커진 스윙 아크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연습은 클럽을 던져보는 경험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평상시 위치 대비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공이 클럽 페이스를 벗어날 정도로 멀리 두면 처음엔 누구나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저 공을 맞출 수 있을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의 위치도 별로 멀어 보이지 않겠지만 골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서 몸을 잘 이완시켜주면서 저 공을 향해 타격을 해보면 조금씩 정타가 되면서 어렵지 않게 던지는 것이, 그야말로 던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클럽을 던져서 멀리 놓인 공을 치는 것, 그 자체가 파워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페이드로 쳐보겠습니다. 클럽을 던지기 위한 훈련의 목적으로 원래 위치보다 한 칸 더 물러서서 부담스러운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공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저는 클럽을 던져볼 것입니다.
원래 위치보다 한 칸 더 물러서서 부담스러운 위치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 공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저는 클럽을 던져볼 것입니다.